저는 창원 미술시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43이란 나이에 우연찮게 미술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남한테 좀 근사하게 보이면서 또 그림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연필 대생이라든지 하면서 자화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만둔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만둬버리면 언제 또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닥친다든지 할 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러는 말에 용기를 얻고 그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시를 하면서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전시를 해야 되나는 생각도 들었지만 첫 전시를 치르고 나니 허무함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시를 치르다 보니 첫 번째 전시할 때하고 두 번째 전시할 때 나의 그림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이래서 그림이란 거를 그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전시 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무서워하면서 겁을 내던 내가 개인화실이 생기면서 그래픽도 배우고 사람들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그림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하는 곳에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게 되는 시야도 넓히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가족과 함께가 아닌 나 혼자만의 여행이라든지 그런 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젠 카메라 들고 어디를 간다든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어졌어요. 또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즐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회원들 간의 관계라든지 서로 전시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서로가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더 그림으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이 아주 소중하게 되었거든요. 운전면허를 딴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남들이 장롱면허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니다 보니 불편한 걸 느꼈어요. 내가 서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버스가 선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서 불편한 걸 느껴서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고차지만은 한 대 장만을 해서 갖고 다니니까
저 날개를 담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이제 차가 있음으로 해서 편리한 것도 많이 느꼈고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다니는 관계라든지 그런 데서 차의 뭐 편리함이라든지 그러면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엄마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무관심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또 명함이 나오고 나서 딸은 엄마 줘봐 나 애들한테 엄마 명함 주면 줄 거야 그러면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아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또 흐뭇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또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나름대로 또 엄마의 좋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초점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니까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친구들이라든지 굉장히 막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 야 구경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더 뿌듯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림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접전이란 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뭐랄까 하접전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개인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좀 부담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부담을 느꼈던 부분들이 차차 하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지만은 다 하고 나니 이제는 뭐 기다리는 봄철과 같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좀 설레는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좀 뿌듯한 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접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접전 하고 나면 또 개인전을 준비한다든지 두 번째 하접전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하첩전을 준비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두 번째 하첩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소재로 한 이유는 제가 자란 곳이 진해였습니다. 진해는 앞으로 바다가 무한정 펼쳐져 있는 곳이었고요. 어릴 때 뭐 여름에 바닷가에서 살다시피 해서 흰 이만 반짝반짝일 정도로 아프리카 소녀처럼 그렇다시피 자랐습니다. 바다 속에서 수영도 하고 소라도 죽고 해삼도 죽고 고등도 죽고 그러면서 바다에서 지내서인지 커서도 뭐랄까 바다에 대한 거리움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림을 떼어놓고 뭐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를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내 몸속에 함께 있는 거라고 또 생각되어지고요.